언니는 왜 집에 근심이 들어와? 언니한테 집에 대한 근심이 들어오고, 몸을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지가 자손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길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몇년 안짝으로 들어와요. 한 아이가 지금 한 2살? 막 2살 되게끔 들어와. 2살 되게끔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한테 행복함이라는 게 들어오지를 않고, 엄마한테 서러움이 들어와요. 엄마한테 인생이 혼동이 들어와요. 왜 소름이 끼치지, 언니를 느끼면? 뭔지는 모르게.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누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게 뭐야? 왜 아이들을 낳아놓고 언니는 행복했어야 되는데, 언니는 흙탕물에 발을 담근 그런 기분이 들지, 왜? 그리고 시댁에 대한, 왜다그 집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화가 왜 들어오는 거야? 왜 이렇게 짜증이 들어와? 누구를 때려 죽여버리고 싶은 거 누구야? 응? 그 개새끼가 누구야? 인간 같지 않은 게 누구야? 신랑이야?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야? 언니 친정 아버지야? 아니요. 언니 친정 아버지도 없게끔 보이는데 왜? 시아버지. 시아버지? 시아버지가 왜? 시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점을 잘못 보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잘 말씀드리면 돼. 언니는 결혼을 하면서 친구의 오빠한테 시집을 갔나 봐. 왜 친한 지인으로 들어와. 네. 근데 결혼을 하지 말았었어야지. 언니 결혼을 하면서 언니 인생이 좆됐네, 씨부랄. 그 친구를 안 만났으면 언니 사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금전에 쪼달리지 않는 남자를 만났을 것이고, 언니 꿈을 펼치고 살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텐데, 걔 족같이 인생 족도 삶의 행복이라는 걸못 느끼고, 그 집이 쌍놈의 집안도, 그놈의 쌍놈의 집안도 없어. 응? 그 집에 들어가서 언니는 행복함이라는 게 전혀 들어오질 않아. 내말 틀렸어? 맞아요. 사실은 그 착한 시아버지가 어떻게 가면을 썼냐면, 언니한테 왜 협박이 들어와? 왜 협박이 들어오냐고. 아, 빨리 말해.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라고. 제가 잤어? 잡혀먹었어? 제가 애기 키우다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좀 도와주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되다 보니까 자꾸 만지고 저를 좀 여자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뭐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죠. 만질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애기들 키우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남편도 밖에 나가 있고, 그래서 혼자 애들 키우다 보니까 좀 많이 의지할 데도 없고, 모여도 안 나와서, 좀 젖몸살을 많이 앓았는데,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좀, 가슴 마사지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은 기계들이 있는데, 이 개새끼가 언니 가슴을 마사지라고 자빠졌어. 처음에는 너무 아파,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해주신다길래 그냥 했는데. 언니 뭐 했어? 저는 그냥 아파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몇 번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자꾸 되다 보니까 저를 좀 많이 만지고 나중에는 겁탈하셨거든요. 뭐야? 저를 잤어? 네. 또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인간 말종이네. 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시아버지가 저랑 잔 것 때문에 막 협박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개쓰레기네. 바닷가에다가 갔다가 담가버렸다가 뺐다 담가버렸다가 뺐다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상또라이네요. 아니 아직까지 쓸모가 있대? 나이 처먹어서 뭐한대? 그게 인간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언니, 언니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별 수가 들어오질 않아. 언니가 아직까지 신랑한테 사랑을 느끼나 봐요. 아직까지 그 열정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나 봐. 그거를 시아버지가 언니한테 이용을 해먹는 것 같아. 네. 매일같이 협박해서 너 나랑 안 자면 네 신랑한테 고스란히 이야기한다고 매일같이 협박하나 봐. 언니는 그 말을 듣고 매일같이 잠을 못 자고 쪽잠만 자다가 그 이혼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 갓난 애기들한테 아버지 없는 아이 키울까봐 그렇게 만들까봐 언니는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맞고 내 신랑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맞아. 그쵸? 네. 근데 내 무당으로서의 판단을 말을 하자면 이별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언니가 그냥 지역을 떠나서 멀리 나는 이사를 했으면 좋겠고 신랑한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랑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나는 언니가 큰 결심을 해줬으면 좋겠고 큰 용기를 내서 요번에 신랑한테 여행 가자고 해서 2박 3일 여행 가서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신랑이 혼동이 올 거예요. 마음을 못 잡을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말을 하다 해보고 자꾸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면 끄집어내주고 나면 신랑이 언니 절대로 안 버려. 내가 장담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신랑이 이혼하자는 소리 안 나올 거예요. 오히려 언니한테 그 고통을 겪으면서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냐는 언니한테 오히려 따뜻하게 나는 포옹을 해줄 것 같아. 응? 난 포옹을 해줄 것 같아요. 그 용기를 좀 내서 네. 정말 요번에 그 얘기를 해놓고 나면 신랑이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테니 그냥 같이 딴 데로 떠나자고 나는 말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하고의 왕래를 끊을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신랑하고 쌍둥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오붓하게 나는 다시 인생을 좀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응? 너무 내가 그렇게 되게끔 빌어줄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는데 얘기 들으니까 좀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저는 잘 남편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언니는 잘못 없어요. 계속 그게 언니는 잘못 없어. 마음의 짐이라서. 그 인간 같지 않은 게 언니한테 덤빈 거지. 언니는 잘못 없어요. 이게 죄책감이 막 드니까. 신랑한테 네. 이번에 네. 큰 용기를 내서 여행 가서 진지하게 네.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게 들어오지를 않아. 네. 그러니까 나 믿고 가서 의논해보고 실천을 하세요. 네.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